구약 성경 스가랴서 1313페이지 구약 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다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비전, 세 번째 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환상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을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 사이에 본 8가지 비전, 8가지 이상 환상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면 이어서 세 번째 장면이 그 눈앞에 보이는데 한 사람이 보이는데 말씀을 쭉 보면 우리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맨, 젊은 사람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보이는데 손에 청량줄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청량줄이란 것은 땅의 면적을 장광, 길이와 넓이, 땅의 면적을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왜 재겠습니까? 거기에 벽돌을 쌓고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하여 그렇게 땅을 재는 것입니다. 그런 청량줄을 들고 있는 젊은 사람을 보고서 질문합니다. 그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막 가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청량하여서 그 길이와 넓이를 한번 재보기 위하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가랴의 그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스가랴의 가슴이 뛰고 마음에 흥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태와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하 25장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 바벨론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주전 586년에 이 연도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BC 586년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성전을 불사르고 왕궁을 불사르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뺑둘러 가면서 그렇게 둘러쳤던 사면 성벽을 남김없이 허물어버립니다.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폐허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냐면 그로부터 50년 BC 537년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할 그때까지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고향 땅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 땅이라고 결단하고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형편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한 젊은 사람이 손에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잰 후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집들과 건물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지금 청량줄을 가지고 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스가랴의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스가랴가 자신과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는 천사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스가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그 청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이 말을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곽 없는 촌락. 촌락이라면 기껏해야 몇십 명, 많아봤자 1, 200명 사는 시골 동네 그런 개념입니다.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촌락이란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시티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성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것인데 자, 제가 이것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을 서울과 대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서울의 한양의 영역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디를 서울이라 말할까요? 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조선시대에는 서울 4대문,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지금도 이제 그 문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소문, 동소문, 북소문, 남소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화문이죠. 다른 이름으로 광화문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큰 4대문과 그 사이에 작은 사소문 그리고 그것을 뺑둘러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사대문 안을 한양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인구가 늘면서 1960년대 초중반까지는 서울이라 하면 한강 북쪽에 있는 확대된 도시를 서울로 불렀습니다. 그 당시 한강 이남 소위 말하는 강남은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 강남은 논밭이었고 배추를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도 가장 고급진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가 양재동인데 여러분 양재동의 옛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말죽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는데, 말죽거리, 옛날에 우리 조선을 치러왔던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공격하고 지치면 돌아와서 거기에 말죽을 끓여서 먹이던 곳이라 해서 말죽거리라는 이름을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방에 사시던 분들이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서울로 몰려들어가면서 도무지 기존의 서울의 영역으로서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서울이 계속 확장합니다.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강남쪽, 강남으로 대거 확대되어 개발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오늘날 이 하얀 테두리가 서울의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저 지점이 바로 사대문 안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종로구 그리고 서울 중구, 그것이 옛날 한양 서울의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대 도시 메트로폴리탄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서울이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사대문을 짓고 그 사이를 뺑돌려 가면서 벽을 쳐서 성벽 있는 도시는 이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city without walls, 벽이 없는, 성벽 없는, 성곽 없는 도시란 의미입니다. 지금 한 청년이 손에 청량주를 잡고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왜 갔다고 그랬습니까? 땅을 재서 거기에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주전 586년에 무너지기 전, 폐허되기 전 그 정도의 사이즈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그 속에 건물을 짓는 그 정도 크기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청량주를 잡고 갔던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말리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리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예루살렘은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란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넘쳐나면서 얼마나 확대되고 확대되었는지, 성벽을 둘러쳐서 그렇게 만든 도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곽 없는 도시란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성곽 없는 도시 예루살렘, 이것이 도대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귀한 그러한 목사님의 글을 읽어서 참 큰 눈이 열리는 경험을 냈습니다. 리차드 필립스라고, 저 지금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PCA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강해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분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던 분인데요, 정말 귀한 그런 설교가입니다. 리차드 필립스의 이 스가랴서 강의 주석을 제가 보다가 와,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리차드 필립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세 번째 환상을 신약시대에 완성될 교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가 열린다. 와,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를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은 뭔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갑니다. 성령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데 환상 중에 그의 눈앞에 뭐가 펼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묘사합니다. 그것이 21장 18절로 20절에 놉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하면서 보석 이름이 쭉 놉니다. 그리고 21절, 20절 그 열두 문 예루살렘 성에 열두 대문이 있는데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온갖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많은 분들은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의 문맥을 통하여 앞뒤 문맥을 통하여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씀하기 바로 직전인 2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겠다. 뭘 보인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10절에 뭐가 놉니까? 성령이 높은 산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서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약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 보기에는 이거 한 번만 뒤흔들면 사라질 것 같은 너무나 약하게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인데, 성도인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지, 이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나가게 여기는 황금과 각종 보석을 가지고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까? 성곽 없는 도시, City without walls, 성벽이 없는 도시로 묘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문자 그대로 벽이 없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1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교회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 때문에 차별과 분리와 그리고 소외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차별 없이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옛날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아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영생수를 마시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의 모든 벽들을 허물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고 그것을 품어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향, 똑같은 성품, 똑같은 고향, 똑같은 피부색, 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완전히 녹아지고 빚어져서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어 서로 품어주고 용납함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벽 없는 도시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역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킬 그분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던져 허물어버린 벽을 여러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벽들이 존재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쌓아올린 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벽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허물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도시입니다. 물론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성곽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곽은 이 벽은 뭘 위해서 만든 겁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쌓은 것이 성벽 아닙니까? 성벽이 없는 도시란 것은 얼마나 불안한 그런 모양입니까? 다 좋은데 문제는 성벽이 없다.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 여호와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불로 둘러 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다가가는 순간에 불에 대해버립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불이 활활 탈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경고합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다 타버려.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불성곽의 이미지가 잘 그려진 장면이 열왕기 하 6장에 옵니다. 열왕기 하 6장을 보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와서 몇 겹으로 완전히 포위합니다. 아침에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원이 이제는 죽었다고 절규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 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많기는 뭐가 많아요? 우리밖에 없는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열어 보이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병과 불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둘러서 손대지 못하게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을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손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죄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범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나부터 한번 밟고 넘어가 봐. 나 통과 못하면 너 손 못 대. 그리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담대함이 되어야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불성곽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의 영 안이 가려져 갖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시고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스가랴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be its glory within. 내가 그 속에서 within 예루살렘 성 안에서 its glory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리차드 필립스 목사님의 그 책에 참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현대교회의 success 성공의 척도를 세 가지로 보통 미국 사람들도 미국 교회들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ABC로 이야기하는데 A는 attendance 출석인은 몇 명 모이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의 빌딩 건물 갖고 있느냐, 세 번째 cash 얼마나 많은 재정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 세 개가 많으면 성공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그런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 저런 것 없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 못한다, 이것이 하나의 현대교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어떤 자기 변명이 아니라 성경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것에 의하여서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영광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가진 ABC를 가지고서 당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만 그것 없으면 나는 일 못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I will be its glory within.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되어주겠다. 주님은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며 소망이며 영광됨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에 온전히 항복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어 모든 벽들을 허무는 그곳에 임하시며 거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왕이면 우리도 이런 ABC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것 없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움, 복음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사랑으로 그 속에 벽들인 without walls, 벽들이 없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불타오르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그분의 친히 불성각되어 주심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란 사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